비가 내리면 돌린애는 생동할 준비를 합니다. 작은 웅덩이들이 모여있는 깊은 산속 옹달샘. 경북 문경시 산북면에 자리한 해발 400m의 굴봉산입니다. 이곳의 최고 수심 2.9m, 지구 면적의 4%밖에 남지 않았다는 습지가 있습니다. 돌린애는 석회암 지대가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아 만들어진 깔때기 모양의 웅덩이인데요. 보통은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지만 문경 돌린애는 석회암이 용해되고 남은 점토질 강물이 배수구멍을 막아서 습지를 형성했습니다. 그런 돌린애의 꽃잔치가 시작됐습니다. 봄꽃들이 앞다투어 피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 꽃 저 꽃에 취하느라 벌처럼 바쁜데요. 우리 엄마처럼 좋아하는 사람은 많아도 잘 볼 수 없는 자격도 있고요. 꽃들의 기대사는 요 녀석들. 여치나 무당벌레, 하늘소 같은 다양한 곤충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꼬리 명주나비는 긴 꼬리가 있어서 붙은 이름으로 우리나라 고유종의 귀한 나비입니다. 검은 바탕에 담황색 무늬가 암컷이고요. 흰 바탕에 검은 띠무늬가 수컷이에요. 참 예쁘죠? 그런데 평소에는 종이장 마냥 낮게 날아다니던 나비가 분주합니다. 알을 낳으려는 건데요. 신기하게도 꼬리 명주나비는 꼭 지방울 덩굴에만 알을 낳습니다. 애벌레가 잎과 줄기를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말이죠. 알이 무슨 진주알 같죠? 지방울 덩굴이 사라지면 꼬리 명주나비도 살지 못하는 관계. 지방울 덩굴을 먹고 자란 애벌레는 우화 과정을 거쳐 나비로서의 날갯짓을 하는데요. 잘 날아간 거겠죠? 호두의 겉껍질은 이렇게 생겼군요. 에구머니!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지천이 호드니 걱정 없는 청설모 친구들. 다른 곳 같으면 도둑 취급을 받았을 텐데 돌린애에서는 안심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청설모의 수확을 방해하는 존재 야생동물 2급 구렁이가 등장했습니다. 청설모가 벌벌 떨고 있어요. 더 가까이 오기 전에 도망가렴. 옳지, 잘했어 청설모야. 구렁이는 미련이 남았던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아쉬워하네요. 청설모 사냥에 실패했던 구렁이가 다른 먹잇감을 찾았나 봐요. 개구리다!
색을 바꾸고 낙엽 사이에 몸을 숨겨도 개구리는 이미 구렁이의 사정권 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버린 개구리. 어떡해? 개구리야, 어서 뛰어. 다행히 무사한 개구리. 습지의 찬 기운이 도움이 된 걸까요? 구렁이가 개구리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긴장감이 돌던 가을밤이 지나고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습지는 땅일까요? 물일까요? 땅입니다. 그것도 숨을 쉬는 땅. 식물에도, 동물에게도, 그리고 사람에게마저 제 모든 걸 기꺼이 내어주는 이곳은 문경 돌린의 습지입니다.